저 얘기 못한 거 있어요. 뭐? 여러분들 딴비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딴비 채널 네. 오픈! 여기서는 약간 푼숙이잖아요. 거기서는 좀 우아하게 나오더라. 나 진짜 푼숙이 영상 보면서 재수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내가 오빠 거기는 약간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네. 느낌이야. 아 웃기고 진짜 여성스러운 거 자빠지면 돼. 그냥 평상시에 한대로 해 그냥. 너 그게 짱이야.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뻥튀기TV입니다. 안녕하세요, 뻥튀기TV의 딴비입니다. JYT? 아, JYT? 아니, 오빠. 네. 나 오빠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 아, 정말요? 나... 왜 그래, 갑자기? 아, 왜? 예.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좋잖아. 알았어요. 자, 오늘 드디어 BMW XM이 사진기가 들어갔습니다. 아! 3월에 출시라는데요? 맞아요. 3월 달에 국내에 정식으로 네.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 해당 모델은 X 시리즈 M 중에서 그냥 무조건 끝판왕이에요. 아! 아니 7 시리즈도 거의 끝판왕이던데. 그쵸? 이것도 거의 끝판왕이에요? 네. 지금 현존에 있는 이제 M 모델 중에서는요. 네. 어떻게 보면은 M8. 어. M8이 끝판왕이거든요. 네. 근데 SUV계에서 XM은 완전 진짜 끝판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탐나는데요? 아, 저는 근데 진짜 실제로 이 차를 보고 싶어요. M 패키지. 네. 국내에도 이제 몇몇 기자분들께서 독일 현지까지 가 가지고 이제 직접 보고 오신 분들 계세요. 네. 어떻게요? 아, 정말 이쁘대요. 엄청나대요? 네, 근데 주행감도? 사진과 영상과 이미지를만 봐도요 네. 와, 진짜 너무 이뻐요. 아 뭐야 아, 나도 보여줘. 자 오늘은 우리 담비랑 같이 XM에 대해서 사전계약의 그런 그 루트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내 차가 나오고 네,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기대되네요. BMW XM 어떤 것 같아요? 우선 보자마자? 네 웅장하죠. 이쁘죠. 오빠랑 전혀 다르죠. 어? 네. 일단 BMW XM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현재 SUV에서 X7이 제일 지금 높은 모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XM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X7 바로 윗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M 패키지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오빠 것도 M이잖아요. 그 M 패키지는 그냥 M 패키지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저는 M. 온 아. 네, 진짜 M. 진짜 M. 오빠는 진짜 M. 네. 아 이건 M 패키지. 이것도 근데 M이에요. 그래. 네, M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당 모델은 지금 아무래도 배기량이 좀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4.4리터 엔진 형식은 제 거랑 똑같아요. 이 해당 모델이 이제 컨셉카가 공개가 됐을 때 네. 아, 이거 나오면 정말 대박이겠는데 라고 했었는데 컨셉카의 디자인에 공개가 됐던 루트의 디자인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아니 컨셉카는 진짜 이쁘게 나오잖아요. 네. 컨셉카니까. 근데 그거 그대로 반영됐다고 하면은 엄청난데요? 엄청난 거죠. 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 됐죠. 그러니까. 네, 와 맞아요. 이제 기술력이 장난 아니에요. 자, 이 해당 이제 온라인 판매가 이제 그 나왔어요. 인지가 네. 나왔는데 이 해당 모델이 정확히 뭐뭐가 이제 공개가 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잠깐만. 자 엔진 형식은 우리가 했던 말대로 M 트윈 파워 터보. 네, 네. M이 원래 4.4예요. 트윈 파워 터보인데 이 해당 모델도 똑같은 이제 4.4 트윈 터보입니다. 트윈 터보면은 이제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골뱅이가 두 개죠. 오. 네. 골뱅이. 제가 원래 그 X5 M을 타기 전에 네. BMW M550D를 탔었어요. 550D요? 네. 그때는 이제 쿼드 터보라고 해가지고 터빈이 4개였어요. 그럼 훨씬 좋잖아요. 아니 근데 디젤 모델이잖아요. 아... 네, 근데 이 해당 모델은 이제 가솔린 4.4 가솔린 V8기통 모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8기통 너무 좋아요. 오빠 8기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기 충전을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전기 충전 주행 가는 거리로만 80km 정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길게 가도 거의 50km, 60km인데 그렇죠. 네, 근데 80km요? 이제 5시리즈부터 이제 530E나 네. 뭐 이제 X5 452나 어. 해당 모델들이 전부 다 이제 한 18km 다 주행 가능하더라고요. 어, 진짜 좋아졌다. 네. 80km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죠? 보통 이제 시내 주행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해가지고 70-80km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정기로만 그냥 출퇴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관리비 완전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차값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아 그거 들으면 나 울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액센트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측면에 윈도우 프레임이 굉장히 이뻐져요. 네, 그 이제 해당 옵션에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키니드 프레임 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 키드니 그릴 자체가 이제는 어, BMW가 원래 상간에 말이 많았던 게 막 그릴이 엄청나게 커지고 막 예? 맞아.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그릴의 그 끝에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키니드 그릴 네, 그 느낌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리어의 디퓨저 부분에도 그릴과 똑같은 색깔이 이제 들어가고요. 똑같은 색으로 들어가요? 네. 아, 깔맞춤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이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M 익스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이 또 들어가요. 그건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릴에 치시리처럼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 아이코닉 글로 그거요?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코닉 M 하이 글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또 바뀌긴 했어요. 이름이 좀 더 바뀌었구나. 네. 아니 왜 바꿨어요? 그냥 M 아이코닉 이렇게 하지. 이건 또 이제 옵션 값이 또 따로 이제 30만 원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또 갑자기 불이 눈 이렇게 뜨고 30만 원? 그렇죠. 이런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공개가 될 색상들이 이제 뭐가 네. 있냐면 이제 화이트. 화이트 블랙은 기본이죠.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 색깔. 그린 색상. 네. 그다음에 이제 마리나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거 차 색깔. 아. 제 거랑 똑같은 색깔. 그 요 BMW 하면 그 색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사면 안 돼요. 왜요? 우리나라가 왜 주식이 빨간색이 올라가는 거고 파란색은 아 예, 여기까지 얘기해요. 한가 맞았나 보다. 한가 맞았나 봐.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레드 색깔. 아, 레드 색상. 네, 근데 맞습니다. 레드 너무 밝으면 너무 관종기 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레드가 건가? 굉장히 이뻐요. 아, 다크한 약간 네. 레드 색상. 아니요, 그 정도 약간 밝은 색 레드긴 한데. 네. 그러니까 M4나 M3에 들어가는 레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디비주얼 색깔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은 뭐냐면 이제 오더. 오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색깔 추가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아, 내가 하는 거. 네. 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 색깔. 그래? 네. 그 욕한 거예요? 아, 뭐 이냐나? 아, 그 다음에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메리노 블랙 색깔이 들어가고요. 네. 네. 근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트가? 네. 해외에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가죽도? 네. 굉장히 이뻐지고 굉장히 괜찮아져요. 오렌지 색깔이 나와요. 오렌지색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오렌지 색깔은 에르메스?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샤키르 오렌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색깔인데 일단 이 색깔이 지금 M3나 예전에 M3 F바디에 들어갔던 색깔이 있거든요. 네. 시트 색깔 그거랑 거의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그거 여자 꼬실 때 진짜 좋겠다. 여자 왜 자꾸 여자를 꼬시는 거 자꾸 얘기를 하나? 에르메스.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딥라곤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트가 약간 뭐랄까요 파란색도 아닌 게 약간 녹색도 아닌 약간 어중간한 색깔이 있어요. 그거 애매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색깔도 들어갑니다. 네. 괜찮을까? 그건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시트 색깔이 이제 실버 색깔이 또 들어가고요. 실버 색상은 이쁠 것 같아요. 네. 약간 화이트 계열로 해가지고 실버 들어가면 이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딥라곤 파란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스톤 실버 색깔은요. 옵션 값이 추가가 됩니다. 얼마요? 260만 원 추가가 됩니다. 260이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아이콘이 그 추가되는 거 있죠? 30 그게 훨씬 나. 근데 이 실버 색깔 의자 색깔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거 X5M 색깔 있잖아요. 네. 시트 안에 실내 그 색깔 같은데. 이거를 260만 원 받는데.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자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 반도체 이슈가 뭐가 문제? 아, 뭐가 올랐기 문제야, 때문에. 어?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익스테리어 라인 같은 경우는 나이트 골드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엠익스테드 하이글로스 섀도우 라인 뭐 옵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네. 이 선택 사양도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인치 휠이에요. 네. 제 것도 이제 앞에는 프론트는 앞에는 21인치고 뒤에는 22인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요 옵션 중에 지금 네. 현재 22인치, 그다음에 M 스포츠 브레이크, 그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네, 이거는 이제 바워 유비킨스. 엄청 좋잖아요. 제거 S5 타봤어요. 붕붕붕 이래요. 언제 붕붕붕 거렸어요. 느낌이 딱 붕붕 이런 날까요? 아, 제 거 탔을 때요. 네. 그래서 느낌이 왜 그러냐면. BMW iX 모델은요, 네. 이 시트에도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아, 위에도 이렇게 배치가 네. 되어 있군요. 1열에도 있고, 2열에도 네. 있고. 1열에도 있고, 2열에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운드가 더 좋게 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현재 그, 퍼스널 앤 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통신사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지금 떠 있긴 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KT랑 뭐 얘기가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ID8 기반으로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업데이트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걸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네요. 아, 3월 전까지 돼야 될 텐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많아져야 좀 네. 탄탄하게 준비를 한다면 차가 출고가 돼야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게 많아졌는데 가격이 너무 걱정돼요, 저 지금. 아, 그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해당 모델을 기다리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네. 여러분도 차 구매하실 때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엔돌 XM이 제일 중요한 이제 차의 가격이거든요. 네. 이 가격적인 부분이 참 뭐랄까요, 비싸긴 해요. 아, 그러니까 옵션 값 뭐 이제 선택 옵션 빼고요. 네. 차량의 가격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2억 3천 후반입니다. 2억 3천 후반? 네. 근데 옵션 추가하면은 그 2억 한 4, 5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적인 부분이 제가 한 번은 BMW XM을 관련해 가지고 스튜디오 촬영한 적이 한번 있는데 네. 담비가 없을 때 촬영한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2억 중반 정도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과 없이 국내에 2억 초반이라고 말하기가 좀 뭐 그렇고 2억 그러니까 중반에 네. 근데 한번 해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BMW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불러줘요. 우리가 뭘 했죠? 네?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 프로모션도 얘기하고 BMW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프로모션은 딜러사들한테 주고 BMW 코리아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BMW 사랑해요. 자 여러분들 BMW XM 드디어 사전 계약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세요.